이런 폭우 때문에 어린이날 맞은 우리 어린이들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. 날씨가 이러다 보니 실내 놀이시설과 체험관으로 가족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. 정의진 기자입니다. 점토로 만들어보는 싱가포르 도장. 직접 디자인한 그림을 보며 작은 손으로 초록색, 하얀색 점토를 쌓다 보니 어느새 멋진 도장이 완성됐습니다. 함께 만들고 지켜보는 가족들과 또래 친구들이 있어 더 즐겁기만 합니다. 제가 만들기를 좋아하고 또 싱가포르 음식에 대해 배워보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만들기 같은 거 다 하면서 놀고 싶어요. 요리조리 움직이는 흔들다리. 힘찬 응원을 보내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뎌보지만 이내 주저앉고 맙니다. 결국 아빠의 손을 잡고 도달한 목표 지점. 지켜보는 이들의 얼굴엔 뿌듯한 미소가 활짝 피었습니다. 어린이날이니까 좀 많이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광주에 행사 있다 해서 여기 와봤고 놀다 보니까 바깥에 야외에 나와서 놀아주고 싶었어요. 어린이날의 기념에 열린 어린이 가족 대축제. 만들고 뛰놀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스티커 사진으로 추억도 한 장 남겨봅니다.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실내 놀이터는 그야말로 어린이 세상입니다. 약속했던 바닷가는 가지 못했지만 놀이터에서 이것저것 골라가며 놀다 보니 이마엔 금세 땀방울이 맺혔습니다. 날씨가 좋았으면 밖에서 놀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실내에서 재밌게 놀았어. 어린이날 때 좋았어요. 초육 마지막 어린이날인데 재밌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.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실내 놀이시설과 행사장은 어린이날 추억 한 장을 쌓기 위한 가족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